부드럽게. 자, 요에는요, 뜻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또 있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요 하나는 뭐라고요? 또 아니면, 또 하고 하나 더. 또랑 도랑 있댔어요. 또랑 도. 여태까지 네 개는 다 또였죠. 이번에는 도좀 볼게요. 도 어떻게 쓰냐면요. 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꾸 강조할 때 쓰는데, 잠깐만. 잘못 들었어. 아, 진짜 제정신 아니다. 다섯 번째 거 갈게요. 5번. 뭐뭐 도. 어떻게 쓰냐면, 내가 BJ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 여기서, 요, 도. 내가 BJ도 아닌데, 我不是 BJ. 근데 여기에 도를 넣어야 돼. 여기다가, 이것도 아닌데, 我又不是 BJ. 이렇게 쓸수 있어요. 我又不是 BJ. 어떻게 알아? 我又不是 BJ. 怎么知道？我又不是 BJ，怎么知道？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강조해서 쓸 건데요. 내가 이거 도 아닌데. 이때는 我又不是 BJ. 이때 예를 쓰지 않아요. 나도 BJ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또 아닌데. 아, 이거 도 아닌데. 약간 또랑 도랑 중간 발음이네. 이거 또 아닌데. 그래서 我又不是 BJ，怎么知道？약간 도랑 또 중간 발음으로 쓰면 되겠네요. 我又不是 BJ，怎么知道？새로운 예로는. 아,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거.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아,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요. 이거 제가 한거 아닌데요. 제가 한걸 바꿔요.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요, 부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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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워, 쪼다. 요, 부시, 워, 쪼다.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이거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요. 요, 부시, 워, 쪼다. 어, 요, 부시, 중국인. 제가 중국인 나는데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어, 요, 부시, 중국인. 워, 怎么知道? 요, 부시, 워, 쪼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요거 표정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되게 억울한 거야. 신분증이 다 물어뜯려가지고 지금 못 쓰게 됐는데, 되게 억울한 거예요. 요, 부시, 워, 깐다. 요, 부시, 워, 깐다. 자, 요거 어떻게 번역해야 이 친구의 억울함 풀어줄 수 있을까요? 요, 부시, 워, 깐다. 이거 되게 억울해, 지금. 요, 부시, 워, 깐다. 이거는 또가 아니라 도가 더 어울려요. 부실 뭐뭐 도. 이상하게 웃기네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거 진짜 억울한 거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때는 예로 쓰면 어색해요. 예, 이거 도, 뭐, 이거 뭐뭐 도 아닙니다. 어색해요. 요, 부실 워, 깐다. 아, 나 아닌데.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니 요, 부실 부, 知道. 니 요, 부실 부, 知道. 너, 니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약간 그 느낌이 있네요. 또자라서 그런지 도와 또의 중간 발음이 나네요. 네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니요 부실 부지道 이렇게도 쓰실 수 있고요. 니요 부실 부지道 요 부실 부지道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자, 我又不是你的谁 요거 해석하기 좀 빡시겠다. 이게 노래 제목인데요. 되게 해석이 약간 난해하네요. 我 내가 又不是你的谁 약간 이런 말투야. 흠. 내가 뭐 너의 쉐이도 아니고, 내가 너의 뭐 쉐이도 아니고, 내가 너의 뭐도 아니잖아. 내가 너는 너의 누구도 아니잖아. 나는 너한테 그냥 BJ일 뿐이잖아. 난 너의 누구도 아니잖아. 난 너의 무엇도 아니잖아. 뭐요 부시, 그럼 뭐뭐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난 그냥 BJ일 뿐인데, 내가 그것까지 알려줘야 돼? 내가 형수님까지 알아야 돼? 뭐요 부시 니더 쉐이. 아까 누구야? 누가 나한테 형수님 물었어? 그래서 앞바다 나온 거잖아. 내가 네 뭣도 아니고, 토닥토닥. 또 힘들어요? 토마토다님. 내가 니 뭣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뭐, 요, 부스 니더 쉐이. 내가 뭐, 너 뭐도 아니고, 내가 뭐, 그것까지 해줘야 돼?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요거 한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 번역을 쭉쭉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요. 자, 1번부터. 요, 부스 워다. 왜 什么要 와? 약간 유치하지만 번역 한번 해볼게요. 이데아예 워부시. 김상수님 되게 이상합니다. 김상수님이 쓴거 거의 10개 쓰시면 한두개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본 사람 찾아내가지고 행운의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예, 꼭 보내주세요. 여부시워다. 왜 什么要买? 해석해볼까요? 1번. 이때 도를 잘 살려보세요. 아, 내 것도 아닌데 왜 사야 돼? 그쵸. 내 것도 아닌데 그거 내가 왜 사야 돼?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내 것도 아닌데 그거 내가 왜 사야 돼? 이거 좀 치울게요. 두 번째. 츠라츠그 对不起. 小狠狠谢谢. 吃了这个菜. 吃了这个菜. 又不会死的.你怕什么? 대충 끝만 몇 가지 한자만 알면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한자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자 번역을 하실 때.
칠 먹다. 저거 차이 요 음식을 요 뭐뭐도 아닌데라고 했고 무회스 죽다. 파 무서워. 그럼 대충 할수 있어. 야 이거 먹고 뒤지는 것도 아닌데 뭘 겁내냐? 그렇죠. 먹고 뒤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겁내니? 이거 음식 먹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쵸. 뭐뭐도 아닌데 죽는 것도 아닌데. 슬러 저거 차 이거 먹는다고 요 부회스다. 죽는 것도 아닌데. 니 파셔마 뭐가 무서워? 이때 쓰실 수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잘한다. 잘한다. 정갈꼬치 먹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무서워? 요 매쇼고아 니 怎么知道? 내가 출판 돈이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뭐요 매쇼고아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니 怎么知道啊? 내가 비밀을 폭로하진 않았는데 어제 부유 소개팅 했다고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쓸수 있죠. 뭐요 말한 적도 없는데 뭐요 매쇼고아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니 怎么知道? 어떻게 알아? 鞋子，아 먹는다고 鞋子，그 지금 쓴거 신발이에요. 샤오狠狠 谢谢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너 어떻게 알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니 장쇼, 니 장쇼 没有，误会了. 我又没说过，你怎么知道？이때도 요를 쓸수 있겠습니다. 뭐뭐 또 아닌데, 뭐뭐도 없는데, 뭐뭐도 아닌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정부사랑 되게 잘 어울려요. 되게 잘 어울려요. 谢谢小哼哼，谢谢永恒的哼，恒久的哼。好，요게 5번 요구요. 6번 요는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걸로 치면 거의 한두달 정도 준거 배우면 학원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요요요 사상 연습하기 좋은 거. 요요요가 지금까지는 한 문장에 한 번씩만 있었어요. 샤헌헌 谢谢 이때까지는 다한 번씩만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두 번씩 나옵니다. 알자 알덩이 요요 자 요요 두 번씩 나오는 거 볼게요. 어떻게 두 번씩 나오냐면 산자 산덩이 카이 쓱 나와요. 高富帅，谢谢你的33个44个星星气球，非常的感谢。아주이따가좀안될까？이끊어가기힘든데일단은내가의연하게한번대처해볼게요. 자, 6번 더인데요. 아, 지금 되게 또 기분이 되게 좋아지네요. 아까까지 힘들었는데 6번 더 6번 더 보겠습니다. 뭐야 끝이야? 요 结束了 요 结束了 자, 6번 더 보겠습니다. 又是这样 자, 6번 요는요. 한 번, 한 문장에 두 번, 혹은 두번 이상 나와요. 6번 요는 잠깐만, 아니. 두번 이상 나오는 거. 이렇게 쓸수 있어요. 루이 오빠. 요, 帅. 요, 또뭐 해줄까? 요, 帅. 아, 또 생각이 안 나. 저 오빠 어떻게 해줄까?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요, 帅 잘생기고, 요, 帅. 요, 하오. 그냥. 생각이 안 나. 뭐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또 까워하지 않거든. 요 쓰이 요 하오 그냥 잘생기고 커 좋아 그냥 좋아 요 쓰이 요 하오처럼 뭔가 어떻고 어떻다 김상수님 고맙습니다. 요 쓰이 요 하오 그리고 할말 없으니까 하오 요렇게도 쓸수 있어요. 자. 요, 레, 요, 쿤. 제가 사성 연습했던 방법인데요. 사성 연습할 때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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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요, 쿤. 이렇게 연습하시면 상잘 나오는데. 요, 레, 요, 쿤. 요, 레, 요, 쿤. 요, 레, 요, 쿤. 피곤하고 졸려. 피곤하고 졸려. 이렇게 연습하시면 사성 나와요. 약간 이렇게 미가 안 나올 때 미간을 좀 찌푸리면서 아, 힘들고 졸려. 피곤하고 졸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레, 요, 쿤. 이렇게 사상을 연습하는 걸로 요요 두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고였잖아요. 뭐 하고 뭐 해. 뭐 하고 뭐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형용사 이렇게 앞뒤로 껴가지고 쓸수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예문 만들어 놓은 거 어디 갔지? 찾아볼게요. 예문 만들어 놓은 거. 한 문장에 요가 여러 번 나오는 거. 이거 여러분 다 해볼 수 있어요. 자, 다 해볼 수 있어요. 예쁘고 똑똑해. 귀엽고 섹시해. 여기는 예쁘고 똑똑해 귀엽고 섹시해 이렇게 해서 할수 있겠다. 많고 싸 뭐뭐하고 근데 우리는 또 하고 도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제가 일부러 도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또 하고 도밖에 없으니까 예쁘고도 똑똑해 귀엽고도 섹시해 많고도 싸 이렇게. 그러니까
뭐뭐또뭐뭐도 이렇게 다 해석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고우만 넣으면 여러분 또 아니잖아요. 또 없잖아요. 또 태클 걸까봐 예쁘고도 똑똑해. 요 漂亮 요 총밍 좋습니다. 요 漂亮 요 총밍. 그 다음 거 귀엽고도 섹시해. 귀여우면 섹시할 수도 있죠. 쯔위 같이 아니 설현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 되게 귀여운 것 같은데 사진 찍어놓으면 또 섹시하긴 더 그렇잖아. 요 가이 요 싱가. 이때는 쉼표 필요 없어요. 요 요가 있으니까 쉼표 필요 없어요. 요 가이 요 싱가. 이때는 굳이 쉼표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 가이 요 싱가. 그리고 많고도 싸. 뭐 어떤 집 갔더니 그 집의 음식을 많이도 주는데 싸기도 해.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도 쓸수 있어요. 요, 또, 요, 비엔이. 자, 네이버 만화님, 요, 아니구요. 요, 또, 요, 비엔이. 좋습니다. 마따리님, 写得 很快. 요, 快, 요, 对. 빠르고 정확해. 요, 快, 요, 对. 좋습니다. 大家写得 요, 快, 요, 对. 그리고 또 있나? 요, 高, 요, 帅. 이 사람은 요, 高. 사람한테 高는 키큰 거구요. 요, 高, 요, 帅. 키 크고도 帅. 잘생겼어. 키 크고 잘생겼어. 레어템이죠. 요, 高, 요, 帅. 요, 까오, 요, 쏴. 키 크고 잘생겼어.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형용사만 쓸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아, 얘는 그냥 요, 따, 요, 好吃, 뭐, 요, 따, 요, 티에.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고요. 반드시 형용사만 쓸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어떻게도 쓸수 있냐면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요, 샹쉐한미. 요, 샹쉐잉위.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형용사만 맛있고, 싸요, 많이 주고, 싸요. 이렇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중국어도 배우고 싶고, 영어도 배우고 싶고, 그러니까,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도 저것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이책 많이 봤죠? 유학생들 많이 보더라고. 요, 샹쉐 한위, 요, 샹쉐 잉위.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이들 보는 책이에요. 국사대는 저거 안 썼던 것 같아. 요, 샹쉐 한위, 요, 샹쉐 잉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요, 깡차에, 이거 되나요? 그 뭐, 문장을 풀로 써보세요. 왠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중국어도 배우고 싶고, 일본어도 배우고 싶고, 영어도 배우고 싶고, 뭐,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하오하오. 그 반드시 요, 漂亮, 요, 총민 같은 패턴으로만 쓸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근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기는 해요. 예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요를 쓰면 반드시 두 번만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반드시 두 번만 쓰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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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뭐요세 번, 네번막쓸수 있어요. 어떻게 쓸수 있냐면 반드시 두 번만 아니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우리 마오는요, 요, 요, 钱, 돈도 있고, 요, 努力 工作, 일도 열심히 하고, 요, 爱笑, 웃음도 길어요. 요, 요, 幽默感. 막 되게 유머로써 해요. 근데 매연 이 벙이요. 이렇게 요 요를요 한 번, 두 번. 중국 사람 아니에요? 요시 한국인. 한국인이기도 하고 요 요钱 돈도 있고 요요 공주 일도 있고 매요 방즈네 뭐요다 잘해. 근데 매요 니 벙요 할 때, 그러니까 요를 많이 쓸수록 비참해. 현지인 같아요. 요를 많이 쓸수록 비참하긴 한데 어쨌든 요를 두 번만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여러 번쓸수 있어요. 이거 회비 거둔 거, 지돈 아니고. 오자마자 회비 거둔 거. 한국 유학원 학생이에요. 이제 잘 적응해가지고 한국말 패치 잘 됐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번만 쓰는 거 아니고 뭔가 설정이 많으면 여러 가지를 쓸수 있어.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요를 많이 쓸수록 비참하지. 예를 들어서, 조선족인가? 요 不是 朝鲜族, 요是 한국人. 한국인이기도 하고, 요是 한국人, 요是 很帅的男人. 可是没有女朋友，又没有女朋友。그런데도 여자친구 없어.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투투가 많이 자랐네요, 옆으로. 미안하다, 지모입니다. 많이 싸고 할때 뚜어요 피행이 안 돼요, 안 돼요. 김상수님이 지금까지 말한 거다안 돼요. 김상수님이 오늘 방송에서 제가 끊임없이 도전하거든요. 이 자세는 되게 좋아요. 지금 끊임없이 이거 돼요, 이거 돼요 하는데 다안 돼요. 그러니까 김상수님이 생각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다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부대 또안 돼. 요 부대 이것도 또. 요 부대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이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이대는 게 중요합니다. 존재감 있게 계속 들이대는 게 중요해요. 요 쏴, 요, 요 펑뚜, 요 쏴, 요 티티에. 我喜欢有体贴的人. 잘생기고 자상해. 매우 자양的.
我找了很长时间，可是我没有找到。又不对，이렇게쓰실수있겠습니다。애증이학생이군요。아니오늘처음만난학생이에요。애증이고나발이고오늘 처음 만났어요。 저런 분들이 보통 다음 날부터 잘안 와요。 애증의 학생 아니에요。 김상순이 오늘 난생 처음 온 학생입니다。 꼭 앞으로 한두달 동안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죄송한 거 아니에요。 채팅 안 하고 가만히 뒷다보는 사람들이 죄송한 거지。 이렇게 열심히 채팅하는 분들 너무 좋습니다。 안 되는 경우를 많이 알았으니까 되는 퍼센트가 올라갈 거예요。 네, 맞다하리님 처음에 그랬어요。 맞다하리님 처음에 말했다고 다 틀렸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틀리는 게 없죠。 진짜야, 진짜。 맞다하리님 처음에 채팅 되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 속으로 아, 너 채팅 좀 적당히 하지 적당히 하지 생각했는데 지금 맞다하리님이 안 오면 방송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돼요。 용감, 对, 很勇敢，又勇敢，又有进步。용감하고 진보도 있어。 그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강대당할 뻔했습니다。 페인이 중국어 발음을 들어보니까 영어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나이요, 나이요, 그 英文 差不多的。 영어랑 비슷한 부분이 발음상에 많이 있어요。 실마? 나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뭐 그렇네요. 찌, 예, 요, 요 같은 건가요? 같이 써요. 찌, 요, 찌, 예, 요, 요 같이 막 섞어 쓸수 있어요. 막 짬뽕 해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하면 늘어요, 김봉이님. 아까 근데 김봉이님 담배 때문에 아주 애증의 관계가 풀리지 않네요. 여기까지 진행하고 쉴까요? 다한것 같은데. 다한것 같은데. 아, 마지막으로 장문만 한번 해보실래요? 자, 장문만 한번 해보실게요. 이거 아까 했던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써보세요.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영상으로 보시고요. 요것만 해볼게요. 야근도 해야 되고, 방송도 봐야 되고. 요거 2번, 3번만 해보겠습니다. 1번은 아까 영상에 들어있으니까 2번하고 3번만 둘다 중국어는 한국어로, 한국어는 중국어로 바꾸고 종료하겠습니다. 야근도 해야 되고, 방송도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뭣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요, 야, 지아빤. 요, 야, 칸츠보. 싹스르다머님 잘하십니다. 야근도 해야 되고, 여기에 반드시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맛있고, 막 이렇게만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요, 야, 지아빤. 이것도 해야 되고니까, 요, 야, 지아빤. 요, 야, 칸츠보. 와, 야리짱범 보소. 진짜 야리짱님. 잘한다. 이거 뭐야? 야리짱님 잘하는데 내가 정신이 멘탈이 안 돌아와. 요, 야오, 짜빤, 요, 야오, 칸, 즈보.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요거는 중국어를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치우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치우미는 안 잘생겼지? 해당되는 사람이 많네요. 여러분들 얘기가 다 해당되네요. 요, 시, 쇠哥, 요, 회, 쇼, 한위. 요, 요, 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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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钱. 怎么没有女朋友? 이렇게 요가 한 문장에 막세 개, 네 개씩 막 나올 때도 있어요. 요, 요, 쉐, 한위. 요, 요, 쉐, 잉위. 이것도 좋아요. 얼굴도 멋있고, 그쵸? 얼굴도 멋있고. 중국어도 또 잘하고. 돈도 있는데. 왜 여친 없나요? 자, 마따하리님, 여기에 쇼마오 없죠? 마따하리님이 감정이입하셔가지고 번역하셨네요. 여기에 쇼마오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가만히 쇼마오 의문의 일패. 쇼마오 가만히 있었거든요. 쇼마오는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왜 여기다 정말을 집어넣어가지고 돈도 많은데 왜 맞다리님 여자친구 없어요? 우리 마와도 왜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마음의 소리가 또 나왔네요. 잘생기고 중국어도 할줄 알고 돈도 있는데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까지 쓰시면 되고요. 이제 곧 생길 거예요. 중국어 열심히 하시니까요. 하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크홀라 여기 오늘 보신 게 요구요. 다음 시간에는 요하고 자꾸만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하나도 안 비슷한데 자꾸만 비교해서 나오는 짜이가 있어요. 요, 그 짜이. 다시, 제, 그 짜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하고 비교해서 짜이 볼 거고요. 짜이를 왜 하냐면, 이 시간까지 하고 키워드 중국어 잠깐 동안 짜이 찌엔 좀 하려고요. 키워드 중국어가 별로 제 생각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컨텐츠 좋은 게 생각날 때까지 잠깐 짜이 찌엔 하려고. 자,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시즌 1 끝내면서 짜이 준비해봤으니까요.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짜이 키워드 중국어 시즌 1의 마지막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밌는 재밌 너무 재미가 없어. 재밌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와? 그래서 좀 나도 생각해봐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요요샹샹.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 하고 그걸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